바지 패턴 같은 경우는 두 개예요. 앞에 이게 앞에 그 패턴 이렇게 따라 우린 거예요. 우려서 두 겹으로 했습니다. 천을 겉하고 겉이 맞닿게 한 다음에 우려서 여기 미디 길이만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락 치면 됩니다. 이건 뒤에 패턴이에요. 뒤에 패턴 오려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미디 길이만 오버락 한 다음에 아니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락 해준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쫙 펼쳐가지고 겉과 겉이 마주치게 두 개의 천을 해보세요. 네, 이거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원단은 이렇게 두 겹으로 한 다음에 한쪽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두개 겹치게 해놓고 한쪽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접은 거겠죠. 한쪽만 이렇게 오버락 뭐 박음질해서 오버락 치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오버락만 해요. 한쪽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만 트여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 그냥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해야 되니까 두 개만 만드시면 돼요. 네, 주머니 원단을 지금,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앞판 바지 오버럭, 그 미디 길이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럭 해놓은 그 천을 이렇게 펼쳐서 이게 겉이에요, 지금. 겉에서 주머니 원단을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두겹 겹쳐 있고 여기는 아까 요렇게 돼 있던 원단 겹쳐놓고 바지하고 바짓단하고 지금 이렇게 겹쳐놓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겹쳐놨어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했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박음질해서 접을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혹시나 주머니가 이게 주머니라서 요렇게 자를 건데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면천을 덧대주면 돼요. 면천이 면테이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바짓단과 주머니하고 같이 겹쳐서 똑같이 잘라줬습니다. 잘라준 다음에 요선 있죠, 여기. 여기를 박음질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면테이프인데 이 면테이프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같이 박아볼게요. 전에는 따로 박고 면테이프 따로 박아 뭐 두번 박음질했는데 한 번에 한 번으로 박음질을 해볼게요. 면테이프 흰색하고 검은색 있으면 좋겠죠. 저는 흰색밖에 없어서 그냥 어차피 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얀 면테이프로 박아줬습니다. 박기 전에는 꼭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침핀을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시침핀을 빼고 이렇게 뒤집어서 놔보세요. 주머니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네, 주머니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런 다음에 요 주머니 여기 선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다리미로 예쁘게 다려서 상층을 해줍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그냥 뒤집어만 놨어요, 주머니를. 주머니를 상치만 바지 앞에 천입니다. 지금 겉이에요, 겉.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옆선, 여기 옆선 있죠, 여기하고 이 옆선 아니면 이 가랑이. 근데 옆선 먼저 하는 게 편해요. 이 옆선을 양쪽 앞 원단, 뒤 원단을 겉과 겉이 마주하게 한 다음에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럭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판에 주머니 원단에 이게 지금 안쪽이거든요. 주머니를 겉에서 단 다음에 잘라서 거기를 상침해준 다음에 주머니를 뒤집어서 또 주머니의 겉을 뒤집은 면이에요. 그럼 이게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주머니 단이 이 겉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를 옆선을 박을 때이 주머니를 잘 정리하고
이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주머니를 잘 정리한 다음에 이 옆선이 잘 맞게 한 다음에 여기 시치핀을 꽂아놓고 옆선을 양쪽 다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지가 예뻐요. 네, 이렇게 히치핀을 잘 꽂아 두셔야 됩니다. 주머니가 흔들리지 않아야 옆선 받기가 편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맞추시냐면 이 상치만 곳이 이렇게 똑바로 예쁘게 겉에서 봤을 때 가게. 그래서 이렇게 잘 펼치시고 주머니도 잘 펼치시고 다람쥐라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선을 박아주는 겁니다. 앞 원단과 뒤 원단 겉겉옷이 마주하게 해서 옆선을 양쪽을 박아줍니다. 아, 이제 옆선을 박았으면 여기 가랑이 부분을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락해 주겠습니다. 근데 가랑이 부분을 박을 때 주의할 점은 여기와 여기 부분 있죠? 서로의 이 가랑이 여기 두 부분 여기를 맞닿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잡고 여기나 여기서부터 쭉 박음질해서 꼭 여기가 맞닿아야 돼요. 이거 주의할 점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오버락을 안 하고 박음질만 해놨거든요. 지금 옆선과 이 옆선과 여기 가랑이를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맞춰보면서 이 단도 살짝 맞췄어요. 예쁘게 잘 잘랐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옆선과 가랑이를 오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버록 다 해놨어요. 오버록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미디 길이와 엉덩이를 상침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상침을 해야 뜯어지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바지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상침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상침해 주세요. 네. 여기 미디 길이. 상침한 거 보이시죠? 거무질이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원래 선이고 여기 상침한 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허리단을 붙이려고 허리단을 붙이려면은 이 주머니가 잘 정리돼야 돼요. 이 주머니 부분을 허리단과 같이 여기. 여기를 허리단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가 흔들리면 주머니가 예쁘지도 않고 앞에서 봤을 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 허리단과 붙이기 전에 잘 고정시켜서 잘 예쁘게 착착 펴가지고 이렇게 시지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밴드. 저는 고무줄 바지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리단. 이거를 재서 허리와 여기 길이를 잰 다음에 허리단을 이렇게 여기 골선이에요. 여기 골선. 그래서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락 했고 이거를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락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그냥 박음질만 해서 가름소를 하면 돼요. 그래서 두번 접어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요 고무밴드를 넣어서 여기와 함께 재봉하면 됩니다. 이게 조금 힘들고 두껍고 천이 여러 겹이 겹치다 보니까 좀 그래.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바지 고무줄을 달 때, 고무줄을 내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두세 번 혹시나 끊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박음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더 박음질해주면 더 튼튼하겠죠? 네, 이렇게 바짓단 이렇게 반을 접어서 허리단이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고무줄 만들어 놓은 거를 속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아무래도 바짓단보다는 고무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임시로 끼웁니다. 그래서 저거 쏙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옆선과 옆선이 마주하게 이렇게 아따고 시진핑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요렇게. 일단 여기만. 여기만 요렇게 해서 핀을 이렇게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맞는지 한번 이제 대봐야 되거든요. 일단 요렇게 하세요. 고무줄은 늘려가면서 마감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허리단과 허리단 두 겹이 되죠. 그 다음에 바짓단. 어디 갔어? 바짓단. 제가 잡고 있었네요. 바짓단 한 단. 이렇게 해서 세 겹. 세 겹이 돼요. 세 겹. 이세 겹을 다시 허리단 두 단과 바짓단 세 겹을 박음질한 다음에 오바락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요 선들을 항상 맞추시면 전체적으로 산호처럼 예쁘게